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의대 정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 그리고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법원에 일단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서 좀 막아달라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법원의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는데 그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 교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이 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막아달라, 집행 정지를 해달라라고 이제 신청한 사건이었는데 일단은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은 이 증원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했고요. 다만 의대생에 대해서는 이제 의대생 직접 이제 의사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의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한테는 뭔가 직접적인 또 손해가 갈 수 있다. 이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은 인정된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하면서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의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자체가 어떤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계획이 무산돼버리면 그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의대생한테 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했다. 이 자체는 그전 사건과 비교했을 때 첫 이제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비슷하게 또 다른 의대 교수나 다른 전공의들 또 다른 의대생들이 또 법원에 또 신청한 그런 사건들이 한 6건 정도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제 난 판결에 대해서도 또 대법원의 또 재항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결론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어떤 결론들 그리고 어제 법원의 결정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법원이 더 이상 이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막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사실상 법원이 이렇게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렇게 되면 의대 입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의대생 증원을 좀 기다려왔는데 이 의대 정원 확대에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번 달 말까지 내년도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 아마 의대 정원 이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대학들이 밟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의대 정원은 1년에 한 3,018명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4,487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위권 학생들 중에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다들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 하니까. 거기다가 또 반수생들, 재수생들 또 심지어 직장인들 중에도 아 나도 다시 공부를 해서 의대를 들어갈까? 그죠.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최근에. 그래서 관련해서 교육 관련주들, 뭐 메가 MD나 애니 능률 이런 교육 관련주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관련 종목들이 지난 3월 이후에는 좀 급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에는 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 증원 관련해서 뭐 교육 관련주뿐만 아니라 다른 또 뭐 관련된 그런 또 종목들이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최근 들어서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도화에 대한 좀 기대감도 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실제로 진짜 이제 뭔가 의료계 개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뭐 의료 산업이 더 뭐 발전할 것이다, 또 시장이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제 현실화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방향성 자체는 뭐 그렇게 보는 전망들이 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제도화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 테마주 성격으로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좀 제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이제 어제 결과를 봤을 때 네. 법원이 뭐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문제가 있다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거의 네.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다만 지난 2월부터 지금 석 달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갈등은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결과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의료계와 정부가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결국 우리 국민들이 조금 피해를 본 건 아닌가. 환자분들, 급하게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부분이 조금 또 씁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대 이슈와 관련해서 뭐 입시 관련 종목들 그리고 비대면 의료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현실화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상 테마성 이슈와 함께 엮이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요. 효성의 조성래 명예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영권 승계라든지 상속 문제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유언장이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조성래 명예회장이 작고하기 전에 작성해놨던 유언장이 네.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해에 변호사 입회 하에 그 유언장이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고인이 세 아들들에게 형제 간의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좀 당부한 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사실 왜냐하면 이 삼형제가 사실 서로 상당히 좀 원수처럼 네. 지내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첫째와 둘째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서로 뭐 고소고발도 하면서 싸우면서 이제 둘째가 중간에 이제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거의 의절한 상태로 지내온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자식들 간 앞으로 또 싸울 것들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왜냐하면 상속 재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놓고 다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염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유언장에서도 둘째에게도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 둘째가 거의 이제 의절한 것처럼 따로 지냈지만 네. 그래도 둘째에게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소 상속분보다는 조금 많은 재산을 좀 줘라. 이런 내용이 좀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최소 상속분을 법정용으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유언장이 없었으면 법적 상속분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의 최소 절반까지는 다른 유언 내용이 있더라도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물려주겠다고 해도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네, 네. 최소한의 이제 그 보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유류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둘째 아들도 고인의 재산 가운데 적어도 9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11% 정도죠. 9분의 1 정도에 대해서는 요구할 권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언장은 사실 이렇게 이번 주에 공개가 됐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또 차남이 유류분 단원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고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지분 가치가 한 7천억 원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장사 지분만 뭐 다른 뭐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차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 그 지분만 계산했을 때는 한 뭐 700억이나 800억 정도의 상장사 지분 가치는 내가 이제 최소 주장할 수 있다 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와중에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와중에 이제 고인의 유언장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차남 입장에서는 이 유언장 내용에서 유류분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재산을 주는 것 정도가 전해진 거니까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유언장이 없다면 혹은 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은 법적 상속 지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9분의 2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유언장이 없다면. 네. 근데 유언장이 있고 거기에 내가 조금
부족한 최소 보장되는 유류분 좀 지금 사실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네. 유언장이 있어서 내가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부분은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차남 입장에서는 아, 이 유언장에 조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구나 둘째 아들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률적인 지식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유언장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9분의 2 정도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유언장으로 인해서 9분의 1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렇죠. 정확한 유언장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네. 대충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류분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효성 케이스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에 이제 위헌으로 결정한 부분은 뭐냐면 형제 자매에게는 유류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동생한테 자동적으로 이제 보장되는 그걸 말하는 건데 사실 이건 이제 이번 효성 케이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한테 그렇죠. 이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그 위헌 케이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에 그 케이스와 또 하나로 얘기한 게 뭐냐면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즉각 위헌은 아닌데 어쨌든 법을 고쳐서라도 이거는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2대 국회에서 이 법을 고친 이후에 만약에 이제 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효성 케이스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둘째 아들이 뭐 폐륜이나 어떤 뭐 아버지를 유기했다든지 학대했다든지 이런 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상속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성 케이스에는 적용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반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와는 크게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